2023년 12월 서울 아파트 거래가 급감하며 집값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고 관망세가 짙어지는 가운데 고금리와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이 같은 시장 냉각이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부동산 하락기는 옥석 가리기를 통해 한강변 저평가된 입지 선점을 위한 기회가 되는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최고 상급지는 강남권이며 최근 이를 위협하는 한강변 마용성광의 주요 아파트들이 추격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용산구 성동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마포구와 광진구의 저평가 지역을 알아보겠습니다. 여의도 재건축, 노량진 뉴타운, 용산국제 업무지구 등 한강변 대형 개발 호재와 함께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마용성광의 마포구, 광진구 두 지역 중 어디가 더 미래가치가 있을까요? 마포구의 대장 지역은 용산생활권인 공덕동과 한강변 용강동, 상수동 등 주로 용산인 접한 한강변으로 30평형 평균 실거래가는 15억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합정동의 경우 신축 공급이 적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데요. 광진구 구의동의 경우도 전통부촌 광장동과 한강변 개발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자양동의 30평형 평균 시세가 12억인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합정동과 구의동은 한강변의 상급지인 반면 인근 지역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지 않아 미래가치가 높은 지역 중 한 곳입니다. 2023년 기준 광진구 인구는 33만 명, 마포구는 36만 명이며 2020년 상반기부터 23년 상반기까지 광진구는 1.9% 상승하였고 마포구는 1.5% 상승하여 인구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4분기 기준 30평대 평균 아파트 시세는 합정동 8억 6천만 원, 구의동 8억 4천만 원으로 두 지역의 평균 아파트 시세는 비슷한 편인데요. 2023년 4분기 기준 구의동 대장 아파트인 이편한 세상 광진 그랜드파크 30평형의 실거래가는 16억 5천만 원이며 합정동의 마포한강 2차 푸르지오가 16억의 시세를 형성하여 2023년 4분기 기준 대장 아파트 시세는 구의동이 조금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한강변 급지변동 상황을 보면 개발호재와 하이엔드 아파트들의 공급이 많은 용산과 성동구의 시세는 강남과 함께 최상급지로 진입했고 그 뒤를 이어 마포구와 광진구가 비슷한 상황을 볼 수 있는데요. 2023년 기준 두 지역의 소득 수준을 비교하면 직장인 평균 연봉은 구의동 3,650만 원, 합정동 4,380만 원으로 합정동이 더 높으며 직주근접 환경과 자체 일자리 공급은 자족도시인 합정동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하반기까지 확정된 신규 입주 예정 물량은 구의동이 300세대고 합정동은 공급 예정이 없으며 2020년 하반기부터 2023년 하반기까지 미분양은 마포구 127세대, 광진구 38세대로 마포구의 미분양 리스크가 조금 더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상권의 경우 대한민국 최대 상권인 홍대 생활권인 합정동이 잘 갖춰져 있으며 학군의 경우 120개의 양질의 학원가가 형성된 구의동의 학군 형성이 좀 더 준수한 편입니다. 자족 기능을 갖춘 합정동은 디자인 출판 특정 개발 지능지구 지정으로 자체적인 출판 디자인 관련 일자리 공급에 호재가 있으며 용산 개발과 성산동, 대흥동 등 인근 지역에 이주 수요가 생길 수 있으며 무엇보다 용산 개발의 수혜 지역으로 다양한 상승 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구의동의 경우 일자리 자족 기능에선 부족한 면이 있지만 동서울 터미널 개발, 어린이대공원 리모델링, 아차산역 상업 업무지구 종상향, 고도지구 폐지 등 다양한 호재와 함께 10분대로 잠실, 성수, 강남 출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추진 중인 개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합정동과 구의동 중 미래가치에서는 다양한 개발 호재와 함께 다세대, 다가구 등 저층 주택으로 구성된 구의동의 잠재 개발 가치가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미래가치가 높은 한강변 저평가된 두 지역을 분석해봤는데요.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수혜지역인 마포구의 합정동과 동서울터미널, KT부지복합개발 등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는 구의동 중 3년 뒤 미래가치가 높은 곳은 어디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상 지식스토어였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